넘버원 여행 크리에이터 넘버원 빠니보틀님 나와주세요. 형 이해요? MBTI 유사 과학이지만 저 과학자란 놈이 말이야. MBTI 나 믿고. 아니 동해바다랑 어떻게? 동해바다 기아바로 바다는 같다. 아니 동해바다. 동해바다는 바다도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 방송이 돼요 이게? 빼야 돼요. 사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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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오랜만에 실제로 봐요. 아 그런가요? 맞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녹화는 한 2주에 한 번씩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아, 그동안 우리 승국님이 라디오 스타도 나오셔가지고 라디오 스타 개인기를 되게 재밌는 개인기를 찢어놓고 왔다는데 소식이 들었습니다. 시장 갔던데. 네. 이런 게 이미 된다는 걸까? 거기 제작진 다 찢어져가지고 내 마음도 찢어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생겼어. 거기서 한번 했잖아? 어디서든 못할 게 없어. 어려워? 아, 이게 나아졌어요. 아, 나아진 거 아니야? 역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본방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 모창까지 갑니까? 2001등은 나왔어. 나 보지 않은데? 이승환님 성도분 약간 자부심 있어요. 아, 본인 긴장했네. 아, 긴장해서 그러네. 그래도 여기 우리 좀 편한가 보다, 그치? 세상 모든 토크닝이 이랬으면 좋겠어. 오늘 주제는요, 하루가 다르게 핫해지는 여행지입니다. 핫해진다라는 게 또 뜻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기를 끄는, 아니면은 정말 핫해진다. 말 그대로 뜨거워진. 아, 리터럴리? 아, 온도가 높아진다. 특별히 핫해지는 여행지라서 핫한 조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약간 비어있어요, 여기가. 이분 지금 너무 핫해갖고, 네. 원래 못 부르는데. 네. 네. 우리 프로도 핫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나오셨지? 그러니까. 네. 오늘의 조언 소개해 주시죠. 아, 근데 전 조언 소개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짚어도 돼요? 우리 핫한 여행지고 핫한 분 모셨는데, 네. 왜 갑자기 이거 손으로 안 써요? 아니, 기후변화 우리 토크쇼에서 네. 이렇게 용지를. 진짜. 아니, 낭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면지. 진짜 나 나중에 뜯어봐요. 나 뒤에 뭐 차이나 뜯어봐요. 이게 진짜. 오늘 핫한 분 누군지 뭐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확실히 안 봐. 대한민국 넘버원 여행 크리에이터 넘버원 빠니보틀님 나와주세요. 다르다. 와, 나 너무 달라. 신기해. 아니, 밖에서 근데 뭐가 이렇게 신나신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여기 진짜 분위기가 그거 같네요. 대학생 그 네, 조별과제 할 때.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게스트라고 들었어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여행지라가지고 특별히 오셨어요. 주제에 특화된 인물. 직접 체감한 게 맞습니다. 우리 빠니보틀님. 그쵸. 제가 또 배도 형이랑 같이 여행을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24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24시간 자는 자요. 누가 툭 치면 빠니랑 북극 갔다 왔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맞아. 근데 보통 여행 여럿이 가서 한 명이 푹 쉬면 한 명은 좀 일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떠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제 여행 철학이 잠은 무조건 많이 자야 된다. 맞아.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형님이 평소에 안 자시니까 뭐 오늘도 뭐 다섯 탕이라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오늘 일정이 다섯 개래요. 저 뭐 인간 탕으로야 뭐야? 탕. 그래서 약간 눈이 약간 살짝 돌아가시지 않아? 걔도 항상 이러고 있다가 또 누가 탁 치면 나 빨리 북극 갔다 온다. 또 여행 예정도 있으세요? 맞아요. 그럼 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형님이.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빠니가 가져가면 언제든지 갈 건데 네. 근데 이제 빠니가 확실히 힘들까 봐 혹시나. 아. 그 이유 아니잖아요. 그 이유 아니잖아요. 아니 저랑 여행 갔을 때도 빠니야 나 이것 때문에 뭐 고정 프로그램 하나 뺐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런 얘기 듣는데 난 다 뺄 수 있어. 새벽 조별까지 뺄 수 있어. 우리 어쨌든 찐사랑이다 찐사랑. 고정 씨가 사랑에 빠진 우리 빠니 씨가 얼마나 예. 대단한 분인지 저희가 네. 디스플레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TI가 INFP인데 네. 우리 중에 유일한 I입니다. 그러게 우리 다 E 아니, 아니에요? 형 이해요? 나는 MBTI 유사과학이지만 친구들이 그냥 말하면 되지. 친구들이 말하는 DJ. 이게 괴동 스타일. 유사과학이라면서 유사과학이라면서 사람들이 막 야 걔도 저것도 유사과학 저런다 뭐 이럴까 봐. 저 과학자란 놈이 말이야. MBTI 나 믿고. 저 과학자 아닙니다. 과학 애호가. 아니 운전병 출신이신데 네. 그럼 여행하면서 운전 약간 도움이 돼요? 운전이? 아니 운전 진짜 잘해요.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운전을 하면은 진짜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 얘기 제가 할게요. 아니 운전자까지 잘하는데 아니 오디오를 다 뺏어가고 있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형님 어떻게 알아. 얘한테 물어봤는데 다 대답해주는지. 아니 어디가 나왔고. 죄송해요 이거 방송이 돼요 이게? 진짜.
돼요. 산으로 갑니다. 예. 그, 가장 또 좋아하는 그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저희가 조회수 1위 여행지를 한번 보면서 야,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지금 조회수 1위가 773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이 막 그렇게 재밌는 영상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기차 꼴등석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진짜 꼴등석은 밖에 매달리는 거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칸인데 야. 사실 뭐 아...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 이거 궁금해서 저 말할 때 웃고 있었어요? 아니 자리 없어 이 사람들아. 아니 그만 타. 자리 없어. 그만 타 할 때 왜냐면 아 농담이죠. 아... 네, 약간 후회되는 게 지금 이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반말을 하네요. 네. 아... 이게 예의 없게 말이지. 저러면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아니요. 공영방송 KBS에서 모르는 분들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말이죠. 이거 안 돼요. 저 때는 아니, 제가 아니.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그럼 찍을 때가 어느 정도예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돼요? 그때 500명? 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이제 뭐 숙소비나 하려고 그냥 세계 여행이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쟁쟁하신 분들이랑 방송하고 이럴 거라고는 뭐 진짜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이제 팍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 사활을 건 거죠. 요거 안 되면 접자. 깔끔 접자 했는데, 아, 했는데? 됐어요 이게. 와. 그래가지고 예. 이거 안 되면 접자한 기획이 되게 좋아. 인간의 그 절실함이라는 게 삶에 맞아. 은근히 영향 미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거 안 되면 접나요 혹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 예.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적으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몸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아 몸풀 겼어요? 네. 완전 네. 한 편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본격 과제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과제 또 확인해 봐야겠죠. 아 역시 오늘도 아, 또 선택입니다.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네온 사인 반짝이는 관광지대 자연 속 휴양지. 네온 사인 반짝이는 관광지 뭐 예를 대표적으로 홍콩, 방콕 그쵸, 이런 데가 있겠네요. 네. 아싸리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뭐 파타고니아 이런 쪽. 아~ 정말 사람 찾기 힘든 곳. 파타고니아도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나 그 티셔츠로밖에 못 봤는데. 나는 이름으로밖에 몰라. 그럼 나이키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티셔츠도 있어. 아디다스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하실 건지. 저는 근데 의외로 네온 사인 반짝이는 관광지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자연수 휴양지가 한 하루 이틀은 좋은데 그쵸. 금방 맞아.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다야 딱 그 한국에서도 동해 바다가 뭐 최고죠. 차 타고 가서 양양 가는 남해 바다 뭐 서해 바다 저 나갈래요. 좋고. 아니 동해 바다랑 어떻게 저 자연 속 휴양지랑 같아 절대 달라요. 동해 바다 기아바론 아니 동해 바다 동해 바다는 바다도 아니다. 동해 바다 안 그래도 지금 안 잡혀서 지금 아 솔직히 저는요 예. 수습이 안 된다. 왜 갑자기 급발진 하는 거야? 얼마나 솔직한 얘기 하려고. 좋아, 네. 좋아 좋은데, 제주도 좋고, 동해 좋은데,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아니야. 비교가 아니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분위기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뭐, 그러니까 동해바다도 물론 좋지만은, 에메랄드빛 바다 이런 것들은 또 한국이 없으니까 아,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잘하신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맞는 말이에요. 한국, 대한민국 1등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모트! 좋았어. 예! 자연 휴양지에서 재미없다? 네. 왜 재미가 없어? 왜? 수영복 입고 어. 바다에 가봤다가 태닝하고 가빈님은 수영복 입는 걸 제일 재밌어요. 맞아 수영복 한 100벌 챙겨갔잖아. 관광지에서는 수영복을 못 입어. 일주일 내내 60벌 이상 수영복을 갈아입으면 사니까. 무조건 휴양지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휴양지. 저는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관광지에서 호캉스 하는 게 낫지. 관광지는 호텔 가서 네. 걸어다녀야 되잖아. 휴양지가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관광지나 이 도심으로 가면 그 매연이 나를 힘들게 해. 그 관광지 매연을 버티기 위해서 서울에서 자랐다 파고. 내가 여기서 자란 이유는 어느 도시든 가기 위해. 아 적응했구나. 아 진짜? 저는 연변에 거기서 모래사장도 다 헤쳤고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좀 좋아해서 아. 관광지에 가야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나. 할 게 많죠. 재밌으려고 지금 이게 두 개를 붙여놨는데 섞인 관광지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휴양지도 있고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치. 이렇게 반짝이는 아까 말씀하신 뭐 클럽이라든가 아, 그런 데가 있는 곳이 많아서 깊게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분들 많이 속상해하시는데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나요? 마니부틀님이 물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쵸? 엄청 네. 좋아하시죠? 네, 네. 맞아, 맞아. 아, 사주에 물이 없나 보다. 어? 유사과학진 바로 클럽! 그 유사과학 사주까지 나왔네요? 어차피 말해봐야 편집이야. 다음까지 보시죠. 예. 네. 오, 불편한 오. 상사와 예약이 3년 이상 걸리는 미슐랭 파인다이닝 대 절친과 벌레 나오는 로컬 식당.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아니 당연히 로컬 식당이야. 너무 쉽다. 당연히 로컬 식당이야. 이거는 저도 이건 무조건. 네. 불편한 상사를 빼도 맞아. 3년 걸리는 미슐랭은 굳이 네, 벌레는 그리고 글쎄요. 벌레 바이 벌레 아닐까요? 파인다이닝 너무 좋지 않아요?
파인다이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뭐, 일단은 불편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비야, 젓가락질 어디서 배웠어? 아, 젓가락질을 그렇게 해서 안무를 그렇게 짜는 거야? 저는 또 젓가락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 다 해맑게 받아칠 수 있게. 아, 근데 앞에서 막 궤도에 계속 광 얘기해 막. 어. 불편한 상상 아니고 불편한 궤도. 너 그거 왜 입에서 파티가 나오는지 알아? 그게 뇌에 있는 수용체가 바로. 그걸 축제라고 느끼는 건 내가 착각하는 거야. 실제 내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로컬 시대에도 저 있어. 아, 절친이 괴력이요? 절친이요, 벌레요. 둘 중에 무엇이 나의 사명인가? 어? 절친? 이미 절친입니다. 불편한 상사? 아마도 과학을 멀리 하실 분이 높다. 어. 불편한 상사니까. 그러면 네. 저는 불편한 상사한테 과학 이야기를 해야 돼. 아마 왜요? 상사가 저를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상사가 그런 쪽이야. 궤도님이 방송에서 하는 모든 멘트에 불만이 있어. 맞아. 그리고 무당이야. 사실 무당? 무당인데. 아니, 내 상사가 왜 무당이야? 아니, 갑자기 신내리 받았을 수도 있어. 무당이 되셨는데, 궤도야. 너 그거 그때 잘못 말했던데 공부 안 하고 갔지? 비판적 사고. 굉장히 영향가 있는 대화가 미슐랭 파인다이닝에서 벌어진다. 나 이 모습 영상도 많이 봤어요. 이 모습. 뭔가 말을 할까 하다가 안 끝나겠다 싶어서. 다음 과제가 네,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인생샷을 건지려고 사진 100만 장 찍는 친구랑 사진을 단 한 장도 안 찍는 친구. 이거 당연히 후지 아닌가? 100만 장을 하루에 찍을 수 있어요? 그니까. 아니, 100만 장 말고 많이 찍는 친구. 아, 100만 장이 아니고. 아, 또 수치를 접근해버렸네. 아, 괴뢰와 피워가지고. 아, 내가. 빠니야, 미안해. 진짜? 과학적으로 하루에 100만 장을 찍을 수가 없어. 야, 빠니야. 맞잖아요. 형 눈물이 난다. 사진은 멈춰서 찍는 거잖아요. 와. 이게 사람을 되게 시간 많이 쓰게 했지.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친구랑 간 적이 있는데 몸치장에만 한 2시간을 합니다. 나가기도 전에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까? 처음에는 그냥 뭐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을까 찍어주는데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놀러 온 건데 이게 돼버려서. 그러면 사진 한 장도 안 찍는 친구가 더 나아요? 찍으면 막 욕해. 아, 찍지 마. 야, 당장 지워. 가파라 제압. 지워버려. 잠깐 지워. 핸드폰 부셔. 야, 경호가 왜 이렇게 사범해? 약간 그 대기업 들어갈 때처럼 카메라 동인지. 보안 아, 보안 그렇죠. 아침마다 확인해. 이거 동인 찍고. 의외로 그 가족 여행이 엄청 힘든 거 아세요? 가족 여행은. 제가 최근에 효도한다고 갔다 왔어요? 저희 우리 이모랑 엄마를 하와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죠? 돈만 쓰고 스트레스 이파에 받아오고 돈으로 스트레스 쌓는 나는 효도가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네. 아~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서로 예민해 있을 때가 제일 힘든데 우리 엄마는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예민해 있으면 말을 안 시키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이모는 몰라. 넌 왜 그러냐? 넌 뭘 이걸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만해! 이랬어. 이모가 야, 나 네 엄마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 우리 엄마 저기 있는 거. 아,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싸웠어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모님이 잘못했어요. 어떤 말이죠? 왜냐면 돈 다 내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갑이 이모님 잘못했어요. 내가 좀 싸가지 하긴 했어. 왜 약해져요? 갑자기 약해져요. 왜? 이모님 돌이켜보니 뭐가 또 더 있었나 봐요. 돌이켜보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에 나의 핫한 인생 여행지를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스페셜 조언 빠니님의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대요. 이미 다르다. 벌써. 와. 뭐야? 이집트에 있는 블루홀입니다. 블루홀. 진정한 불방구기만. 여기가 사실은 카메라에 잘 안 남겨요. 저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만 쓰면 안 되냐? 되게 좋은 제품인데. 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다른 선글라스를 또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이집트 다합이라는 곳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 블루홀이라고 이제 예, 예. 그 바다에 생긴 그 싱크홀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떨어지는. 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왜요? 식당 바로 앞에. 그냥 아~ 걸어서 그냥 뚝 들어가면 그냥 쭉 절벽이에요. 와, 매력적이다. 무섭진 않아요? 딱 들어갔을 때 너무 깊으면? 무섭죠. 실제로 거기서 패닝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바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있어요. 네.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 묘비가 다 이렇게 있어요. 궤도 씨 한번 네, 궤도 씨 보시죠. 예, 인생 여행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기쁜 게 아니네요. 기만인데요, 이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아니, 북극이 이제 다음화에 나와야 돼서.
영화 애니메이션 카 보면 66번 국도를 따라서 아, 이제 알아요. 진행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를 따라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아, 네. 화이트 샌드. 아, 눈이 화이트 샌드.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속임도 아니고 그냥 흰 모래. 그냥 하얀 모래. 너무 이쁜데?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게 이제 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크레이터 운석 충돌구인데 우주인 같은 마네킹도 하나 넣어놓고 그 찾는 재미도 있고 그 엄청난 경관이에요, 이거 자체가. 외계인의 흔적이 좀 있던가요? 근데 외계인이 이렇게 오면은 이미 다 죽었어. 이 정도면은. 네. 아, 이렇게 오면 다 죽지. 외계인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보면은 이런 설명할 거리들이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설명할 거리가 많았어. 오빠님의 표정도 나왔는데. 승진이 좀 못하겠네요, 제가. 다음 가빈 씨의 한편. 아, LA! 와, LA다! 사진 찍어주는 사람 있어야 돼. 써야지, 저런 거 남길 수 있잖아. 지금 세 분이 다 동일인입니까? 네, 그럼요. 아, 가빈님이요? 네, 저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 한 8년 전이에요, 8년 전. 저때 한창 정말 자기가 교포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저 교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 그래요? 네. 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조울가, 조울가 다스릴 빈. 이때 딱 한 번 가봤네요, 지금. 왜요? 왜 제가 인생 여행지로 꼽냐면 네. 처음으로 안무 짜는 법을 배웠어요. 하다가 안무를 짜고 싶었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다가 LA를 가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K-POP도 하고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인생이 아 풀렸구나 좀, 슬슬 네. 터닝 포인트예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저한테는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이거는 그냥 그리피스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리피스 천문대? 네 천문대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이거 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멋있다 와. 재밌었겠다 네. 그리피스 천문대가 그 안에 진짜 기가 막힌 그 플라네타리움이 있어요 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돼서 플라네타리움 알죠 이게 천체 투영기 그러니까 뭐야? 가빈 씨 봤어요 그거? 저는 춤추기 그 바빴어요. 춤추는데 뭐 테라토리움 뭐 보시나요? 플라네타리움, 아쿠아리움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어쩌죠? 플라네타리움. 같은 여행지인데 다르게 즐기고 온 게 좀 재밌네요. 정말 정답은 없어요. 저는 춤추느라 바빴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우리 승국 씨의 핫한 인생 여행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2년 된 사진. 야 오래돼 보여, 오래돼 보여. 어리다. 그래서 영상도 없어 그냥. 애기다 애기. 사진이 없어도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미지가 아. 있으면 저에겐 핫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발리 갔다가 유명해지기 전에 롬복이라는 데를 갔을 때요. 하나 확실한 건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사진 잘 찍을 수도 있어야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뒤에 친구들 사진 찍는 거 몰랐죠? 네? V 하잖아, V. 아, 이 친구 몰랐는데. 이 구도는 그 삼국지 보면은 그렇지 저렇게 목만 올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승국 씨랑 갈 거예요, 저랑 갈 거예요. 당연히 가비. 나 가비랑 갈래. 발리 롬봉이 저도 가봤지만 네. 너무 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네. 너무 예쁘고. 왜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거의 바이브라든가. 딱 어떤 발리를 온도... 담고 있군요. 그러니까 발리는 굉장히 개발 잘 돼 있어가지고. 숙소 같은 것들이 너무나 예쁘고 롬복은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지금도 이제 관광지 유명하긴 하지만 좀 더 로컬한 곳을 가고 싶어 하면 또 롬복을 가면 되고 맞아요 두 개가 이게 섬이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여행지입니다 아 그래서 저게 가면은 어떤 해안가에 더 도착을 했는데 해변가에서 딱 저 정도 석양이 조금 지기 시작하는데 남자 셋이 한마디도 없이 사진만 찍어 한 시간 동안 아까 한 시간 동안 찍었는데 이게 제일 잘 나온 거라 그만 이제 그만 말하기 시작해도 셋도 없어 이제 그만 그만 수평도 안 맞고 저게 아 이건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자 이제 저의 핫한 좋습니다 언니도 여행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합성 아니죠 왜 하고 받은 사진 중에 합성 아니야 야, 전날 많이 보았네. 이거 봐요. 이거 크로마키 아니야. 이거 워너브러스 스튜디오 가면 그린 스크린 앞에서 이거 합성해줘요. 해리포터. 나 한 시간만 줘. 한 시간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전날. 와, 근데 사진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디예요? 인터라켄. 인터라켄. 대박이다. 아니, 앞에 발리보다 이거 보니까 와, 이게 진짜 퍼팅이네, 그냥. 저기 눈에 안약을 넣은 것 같아. 그죠? 해상도가. 아 진짜 저도 스위스가 진짜. 뭐 좋다 하는데 왜?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그 일단 피톤치드에 좀 미친 사람이라서 그 어딜 가든지 그냥 코가 너무 뚫리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최근 여행지가 또 스위스인데 그러니까 다녀오셨다 어디 가서 어떤 방향에 어떤 시간에 봐도 너무 다 예뻐요 모든 곳곳이 다 달력이야 그냥 아 근데 너무 사진 예쁘네 너무 잘 봤다 표정, 동작, 배경 나 진짜 발리보다 하려고 하니까 아우 나 속이 황 터지네요 I believe I
can fly. 자, 이제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제가 끝이 없네요. 지금 아니면 못 가는 한정판 여행지라고 떴는데요. 지금 아니면 못 가는 여기 베네치아인가? 베네치아 같은데요, 베네치아. 그러네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베네치아 맞죠? 베네치아? 베네치아 아닐 수가 있어. 아, 오케이. 뭐야? 와, 근데 기후변화로 베네치아의 97%가 물에 잠길 수 있다. 상승 때문에. 라는 말이 97이면 없어진다는 뜻 없어지는 아니에요? 거지. 지금 그 정도라고? 네. 그럼 베네치아 사시는 분들 어떡해? 베네치아가 여러모로 막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수면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공간에 에어비앤비만 있는 거야. 물가는 올라가고 원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월세가 올라가니까 밀려나고 그러면은 베네치아인데 우리는 거기 사는 로컬들을 보러 가는 건데 만약 로컬은 없어. 그치. 뭐야? 로컬 없고 되게 관광지는 안 올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황폐화가 되는 거죠. 세트장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시간 황폐화 된다는 게 되게 좀 무섭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 침수 피해 막으려고 뭘 한다면서요? 베네치아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 어쨌든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8조 원을 들여서 해상 차단벽을 만듭니다. 작년 10월에 완공이 됐는데 또 문제가 또 좀 있어요. 어떤 거냐? 원리는 심플해요. 약간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얘가 쓰는 거야. 아, 나 그 영화에서 봤는데? 이거 영화에 어떤 나와요. 어떤 영화? 아, 무슨 영화였지? 내가 맞추고 싶다. 미술품 영화 뭐지? 그 한국 배우 나오신 그 영화가?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가수 하시다가 윌 스미스한테 뺨 맞은 사람 누구죠? 크리스가 뺨 맞은 누군지 알 것 같아. NS윤지. 아, 윤지 맞아. NS윤지. 맞아. 그 영화. 맞아. 그 영화에 그게 나와요. 맞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작동하면은 좋은데 여러 생태계 관련돼서 맞아. 영향을 받아요 무조건. 아무래도 더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어쨌든 다음 한정판 여행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가는 한정판 여행지. 여기 어디 사이 같은데? 여기 되게 작은다. 너무 이쁜데? 아 진짜? 맞네. 사이다. 이게?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왼쪽은 좀 헷갈리는데. 오른쪽 보니까 사람들이 떠 이렇게 보통은 데예요? 수영을 할 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잖아요. 아. 이렇게 누워서 뭘 하는 거는 사회일 것 같아요. 아.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확인. 것 같아. 맞네. 근데 사회도 지금 50년 안에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가봐야 되는. 이것도 문제 많아요. 사회가 궁금하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둘둘 뜰까? 단거 보면 바로 알아요. 어떻게 알아? 엄청 무거워요, 물이. 물이 무거워. 그게 그냥 물 그게 아니라 손기가 너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 진득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보다 밀도가 무거운 느낌이 들면 잘 뜬다는 거지. 해수에 한 6배 정도의 염분이 있는데 생명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해인데 실제로 미생물은 있습니다. 혹시 맛도 봤어요? 아 진짜 짠 정도가 아니고 아파요. 그니까 넣는 순간 혀가 그냥 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분을 쫙 빨아가니까 그걸 달팽이에다 소금 뿌리는 거 같은 거. 아유. 더워. 맛을 한번 봐야지. 이거 소금 아니야? 와, 이거 입에 들어가면 큰일 나. 아따가. 근데 왜 50년 안에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진짜 더워요,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 더 뜨거워지니까 인근 지역에 가뭄까지 생깁니다. 가뭄이. 여기가 이제 점점 말라가죠? 근데 여기는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주변부에는 이제 그 침강까지 일어납니다. 되게 무서워. 이게 결국 기후 때문에 생기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그 남미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처럼 그런 느낌. 소금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진짜 자손 세대는 아예 못 가는 여행지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한정판 여행지구나. 근데 이거 곧 이제 사라진다니까 올 여름에 만약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가야 된다. 하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사해는 갔다 와봤는데 사해는 비춥니다. 아 그래요? 너무 더워요. 아니, 너무 더워. 너무 쳐다봤죠? 난 사해라고 하려고 했는데 방금 가지 말라고 하자 눈이 너무 크셔갖고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한정판 여행지라 지금 최대한 가야 되는데 가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점점 한정판이 가속화돼. 사실 여행자 저도 맨날 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제일 환경을 망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 맨날 타고 맞아. 거기서 어쨌든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게 참 뭐랄까 딜레마죠. 아니 빠니님 덕택에 여행 안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맞아요.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여행 유튜버들이 가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쨌거나 10명이 갈 거를 한 2명만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가는 그치,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저는 약간 네.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스케줄 조언과 이수나 한다고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빠니 버틀님도 모르실 거예요. 땡처리 특가? 특가 제일 중요해. 그 좋은 것을 그 뜨거운 여름에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지금 주차장 갔는데 내 차가 없어진 거야. 차가 없어진 거야. 과학 얘기를 제가 물어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과학 너무 싫어. 과학계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